주노는 2011년 8월 5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해 미국 케이프 카나베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목성 탐사선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뉴 호라이즌스 호의 발사에서였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발사체인 아틀라스 V551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총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인 탐사선인 주노의 우주 탐사 임무 기간은 7년이며 5년 동안 총 28억 킬로미터를 날아 목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탐사선 날개의 지름은 20미터이고 본체 길이는 4.5미터, 무게는 연료를 포함하여 3,625kg에 달하며 오로지 태양계의 행성 목성만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된 탐사선입니다. 주노의 에너지원은 오로지 태양전지만을 이용해 세계의 전지판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여 태양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우주개발 역사상 주노 탐사선은 갈릴레오에 이어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주노를 이용한 목성 탐사는 목성에 존재하는 물의 양, 그리고 고체 상태의 핵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태양계의 생성 과정을 유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노는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성의 강력한 방사능과 자기장 지역을 피해 타원형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노라는 탐사선의 이름은 로마 신화 여신에서 그 이름을 따왔고 주피터, 즉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우리에겐 헤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는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구름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숨었지만 아내인 주노는 이 구름 장막을 투시하여 주피터의 진짜 모습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주노는 주피터의 아내로서 남편인 가스 행성 주피터의 아름다운 소용돌이 구름 아래에 숨어있는 것들을 모두 밝혀내는 것이 주노의 탐사 목적입니다. 먼저 목성의 주요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의 왕자 또는 태양계의 거인이라 불리워지는 목성은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으로 태양 다음으로 큰 천체이며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318배로 역시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무겁고 지름은 약 14만 3천 킬로미터로 지구의 약 11배이며 부피는 1320배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목성의 공전 주기는 4332일로 지구의 약 12배 정도이고 자전 주기는 9.92시간으로 약 0.41배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1300배가 넘는 큰 부피에도 불구하고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 25배 이상 빠른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목성은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 가스로 가득 찬 행성이며 약 90%의 수소와 10%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50km 두께의 구름층으로 덮여 있고 상층 대기를 뚫고 지나면 더 높은 압력의 가스층이 존재합니다. 목성의 내부 구성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얼음 코어와 금속성 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어 목성의 생성 과정을 알면 다른 행성의 형성 과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노의 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는 목성의 대기를 뚫고 목성 내부를 본격적으로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성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목성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먼저 형성된 행성이어서 가스 행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대기 중 물의 양과 핵의 성분을 조사하면 목성의 기원과 태양계 초기 역사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주노 이전에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조사했지만 행성 내부의 가스층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주노 탐사선은 목성 대기를 뚫고 행성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자기장과 중력장을 관측했습니다. 주노는 20개월 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목성 대기 약 5,000km 상공에서 목성 주위를 돌며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주노는 그 궤도에 존재하는 중력장, 자기장을 조사하였고 목성의 대기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성의 질량 분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노의 목성 탐사 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속력 증가를 위해 즉 지구를 스윙바이 하기 위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9일 지구의 중력의 힘을 받아 목성까지 날아가는 궤도로 설정된 대로 다시 지구에 접근하면서 시속 15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근접 통과하여 심우주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7월 4일 마침내 주노 탐사선은 4년 11개월 동안 장장 27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목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주노는 시속 26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목성 궤도에 접근하였고 역추진 엔진으로 시속 2천 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무사히 목성을 공존하는 타원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탐사선이 기지에서 발사 당시에 설정된 목성 궤도 도착 예상 시간과 실제 궤도 도착 시간 차이가 단 1초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하게 임무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노는 목성 궤도에 들어설 때 나사와의 직접 통신 없이 자체 인공지능 기능으로 궤도 진입을 시도했으며 진입 과정에서 방사선 등에 의한 기체 손상에 대비하여 전원을 껐습니다. 목성의 궤도에 진입한 지 6일이 지나서야 가시광선 카메라인 주노캠을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주노캠의 전파 신호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약 48분쯤 걸리는데 이 속도는 목성이 지구로부터 약 8억 7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전송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노가 목성의 대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목성에 가깝게 접근하여 공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가깝게 탐사선이 대적반에 접근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목성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1830년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노는 시속 1950km의 속도로 목성 궤도를 공존하면서 목성의 대기 온도, 수분 함량과 구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주노가 보낸 자료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목성의 극지방의 대기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자기장보다 2만 배 이상 강한 목성의 자기장은 주변의 전자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고 주노가 가깝게 접근하면 이 전자들이 강한 에너지로 충돌해옵니다.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주노의 컴퓨터와 전자장비들은 180kg의 티타늄 박스로 보호시켰습니다. 주노는 목성의 대기 가까이에서 남극과 북극을 촬영하였고 목성 주위를 둘러싼 구름층 속에 들어가 마이크로파 레이더로 목성의 소용돌이 치는 폭풍을 정밀 관측했습니다. 목성의 최대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수백 킬로미터 속까지 관측이 가능한 주노의 최첨단 과학 장비 덕택에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목성 대기의 성분과 온도와 압력 그리고 순환 활동 등을 탐사했습니다. 주노는 높은 20률의 궤도로 목성을 돌면서 20개월 동안 극궤도에 존재하는 성분과 목성의 외부만을 조사했던 갈릴레오 탐사선과는 달리 목성의 내부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궤도를 돌면서 목성의 양극 상공에 거대한 사이클론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과 목성의 놀랍고 독특한 구름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거대한 기체 소용돌이 폭풍이 내부 깊숙이 무려 3000km 깊이까지 뻗어 독립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을 관측했고 고체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수소기체 등 목성의 불가사의한 특성들을 관측했습니다. 주노는 목성의 남극과 북극 지역 표면을 뒤덮은 태풍의 형태인 거대한 기체 소용돌이가 벌집 모양처럼 규칙적으로 모여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름이 각각 4,000km에서 7,000km 정도의 크기로 북극에는 9개, 남극에는 6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적점의 폭은 1800년대 후반에는 지구 지름의 4배 정도였지만 보이저 2호가 1979년 목성을 통과했을 때에는 지구의 2배 정도로 그 크기가 줄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 소용돌이 폭풍은 160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원래 2018년 초에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목성의 대적반 약 9,000km까지 접근하여 태양계에서 가장 강렬한 오로라 현상이 어떻게 목성에서 유발되는지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2021년까지 임무 수행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주노의 탐사 임무가 끝나면 주노는 목성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 두꺼운 대기 속으로 떨어져 마지막 정보를 수집하고 마침내 파괴되어 최후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주노를 천천히 하강시키며 행성과 충돌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를 얻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목성의 궤도를 돌며 탐사 임무를 수행한 갈릴레오 우주 탐사선과 1997년 발사하여 2017년까지 토성을 탐사한 카시니오도 역시 이와 같이 완전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생을 마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임무를 완료한 탐사선들을 파괴시키는 이유는 혹시라도 탐사선에 남아있을지 모를 지구의 미생물이 위성들과 충돌하여 오염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특히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있는 위성입니다. 바로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주노 활동 이후 나사의 다음 탐사 전체 목표로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결정했습니다. 나사는 2024년 유로파 착륙선을 목성의 위성 유로파 탐사를 위해 발사시킬 예정이며 궤도선인 유로파 클리퍼도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착륙선의 주요 목표는 유로파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사하고 위성의 표면과 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그 위성들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